오레오 콜라 맛입니다. 콜라 맛. 요거는 오리지널인데 가격은 똑같은데 오리지널에 비해서 사이즈가 많이 작죠. 예, 어떤 맛일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다. 여기 어떡하죠? 누가 핸드폰 두고 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냥 둘까요? 어떡하지? 이거 경찰서에 갖다 주면 찾아주나? 핸드폰을 여기 주셨는데, 조금 기다려봤는데 찾으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요거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리박이 바라본 신나는 서울로더뷰. 오늘은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고구마 도넛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떠나기에 앞서 배가 출출해갖고 마트에서 과자를 샀는데요.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짜잔! 제가 좋아하는 오레오입니다. 예, 가을 한정 상품으로 나온 건데, 예, 오레오 콜라 맛입니다. 콜라 맛. 요거는 오리지널인데 가격은 똑같은데 오리지널에 비해서 사이즈가 많이 작죠. 예, 어떤 맛일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예, 제가 핸드폰을 주었는데 이거 파출소에 맡기려고 가다가 지금 전화를 받았거든요. 오프닝을 찍는 도중에 핸드폰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주운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죠? 자, 핸드폰은 주인을 찾아갔고요. 저는 다시 오프닝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색하지만 오프닝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닝을 찍기에 앞서서 핸드폰은 주인을 잘 찾아갔는데요.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두고 올 수도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겠습니까? 아무튼 주인을 잘 찾아갔으니까 됐고요.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요거 같은 값인데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많이 가벼워요. 이놈의 새끼들 맛없기만 해봐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주 궁금하거든요. 아이씨, 너무 작은데? 맛없기만 해봐라. 오리지널 오레오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거 까자마자 콜라 냄새가 확 나는데요? 대박.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콜라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요 목구멍 뒤로 코로 올라오는 데서 콜라 향만 나는데요? 예, 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맛있네요. 역시 오레오입니다. 자, 오늘도 꽃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머나, 너무 이쁘다. 이곳은 지금 청계천 자전거도로인데요. 예, 이곳에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 자전거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로 여기 구청장 누굽니까?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의 자랑, 서울의 명소 청계천 하류입니다. 여기도 진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펄떡펄떡하죠? 멋집니다. 멋져. 저기 아파트 되게 비싸겠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마장동 왕십리, 오른쪽으로 가면 경동시장인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꺾도록 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미친 거야? 저는 지금 경동시장 뒷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안에 아주 유명한 집들이 많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몇 군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대충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와, 오늘 사람들이 대박입니다. 대박. 오씨, 어떻게 잘 찍혔나 모르겠네. 자, 점점 도넛 가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5분만 가면 돼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에, 여기 고구마 도넛 되게 맛있어요. 여기 유자. 유자 한 개 있어요. 하나. 예. 그 다음에 고구마 두 개. 고구마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하나 주세요. 유자랑 고구마. 예. 설명 받아도 돼요? 예, 예. 자, 오늘 미션 완성입니다. 이제 집으로 고고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찌리박이 바라본 신나는 서울로드뷰.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랑가 랑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실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와, 저기 순댓국집 왠지 숨은 고수의 맛집 같지 않나요? 어, 대박 궁금한데. 와, 벌써 3시 45분이 돼요. 어, 빨리 집에 가야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